자, 여러분 기다리시는 장우석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아니, 아닙니다. 저도 듣느라고 네. 시간 가지 몰랐습니다. 뭘 하나 갖고 나오셨네. 예, 너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예. 뭐 부족하지만 제가 요번에 또 저희 개정판입니다. 예. 2016년에 먼저 냈던 책이고요. 예. 제목은 미국 주식이 답이다인데 예.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의 약간 기초적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아침에 저 이하영 교수께서 주셔서 예. 한 반쯤 읽었거든요. 네. 저 같은 그 생초보들도 쉽게 예. 읽히겠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예. 3프로와 같이 콜라보로 한번 미국 주식 기초. 내 생각이 그겁니다. 예. 3프로와 함께하는 예. 미국 주식의 미첩으로 예.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예. 보시죠. 시장을 보겠습니다. 어제장 예. 마감 상황부터 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마감 상황 보시게 되면 예. 애플하고 아마존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체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헬스케어 쪽 가운데 있는 쪽이 약간의 연두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융, 에너지까지 코로나 피해주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좀 쉬어가는 게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장으로 해서 지금 8월이 끝났는데요. 네. S&P 500 지수가 7%, 다우 지수가 7.6%로 1980년대 이후에 가장 최고의 8월을 보냈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S&P 500은 드문 케이스인데요. 진짜 7% 올라가는 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주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 역시 7.6%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이 올라간 8월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까지 5개월 연속 올라갔는데 S&P 500이 9월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예. 며칠 전서부터 우리 장 본부장님의 예. 스탠스가 예. 조금 신중해진 예. 것 같아. 예, 신중해졌습니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저 역시도 시장이 올라가면 좋죠, 좋은데 예. 너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치 빛처럼 쌓이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순간에 빛이 커지면. 예. 구도가 나지 않습니까? 예. 시장 똑같은 건데 약간 조금 더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처럼 쉬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우리가 있습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이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8월 달이 예. 사상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그것도 참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5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원래 9월은 최악의 달이기 때문에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의 모습인데 네. 8월도 안 좋고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네. 8월도 이미 통계를 이겼기 때문에 네. 9월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 들어왔는데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빨간 달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에 돌아오자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먹히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50년대 이후부터 해서 9월에 선거가 있는 달만 조사해 봤더니 역시 다우지수가 0.4% 소폭 하락, 예. S&P 500이 0.2% 하락, 나스닥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도 안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 달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통계가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매물 좀 나오겠는데 이거 분위기가. 네. 오원영 팀장도 호랑이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판국이라 그러고 우리 장도장께서도 이게 예. 9월 달은 힘들다 그러고 이거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예. 9월 1일부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 테슬라가 상당히 좀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이너스 1.5%예요. 예, 근데 어제 12.57%가 급등했고요. 올랐고요. 네. 근데 어제자라서 1년 동안 1,004%가 올라갔거든요. 매출은 같은 기간 3%밖에 안 올랐는데 예. 천사 숫자가 굉장히 이쁘죠. 1,004%가 올라갔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게 되면 현재 2,200달러 넘어섰는데 일주 전에 샀다 그러면 2,000달러에 매수할 수 있었고요. 10% 예. 먹은 거죠. 그다음에 한 달 전 바로 이 방송 시작할 때가 1,539달러였거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두 달 전 샀다 그러면 959달러 살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개월 전에는 514달러니까 정말 우리가 테슬라를 5개월 전만 했다고 해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얻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는 214달러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쌌죠. 근데 테슬라 주가가 좀 오늘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흘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 주식 시장을
그 동전을 넣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항상 캔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캔이 아니고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1997년 5월 15일 날 상장합니다. 네. 상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못 벌었겠죠. 그런데 1년 후에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또 후에 한 주를 세 주로 같은 해에 한 번 더 합니다. 한 주를 또 두 주로 세 번 연거푸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할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분할하게 되면 일단은 과거 데이터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500달러, 2,200달러 주식이 분할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4,500달러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분할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방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올라온 부분들은 앞에 있었던 2,000달러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네. 현재 주가 4,500달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주가는 그냥 500달러짜리 주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식을 살 때는 늘 얘기했지만 한 번에 사시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게 뭔가 분석이 안 되는 기업들은 열 종목을 사시면서 하나 가져가는 정도로 하셔야지만 살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전재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꼭 가져가야 될 주식이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500원 동전 넣었는데 음료 나오고 동전이 나온 같이 반환되는 그런 약간 행운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행운은 글쎄요. 이분이 상당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보시겠는데 혹시 기억나시겠으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컨퍼런스 콜할 때 기자한테 굉장히 멍청한 질문을 한다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대마취를 핀다든지 예. 이런 행동하면서 사실은 그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가를 10달러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지금 다 잊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버블이 꼈든 안 꼈든, 그 다음 밀런 머스크의 어떤 팬심이 꼈든 안 꼈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8월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멘트가 좀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보면 아까 저기 보니까 오건영 팀장님이요 하실 예. 때 보니까 준비디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디오가 마침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마무시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와. 어제도 급등, 오늘도 시간에서 32%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업 통틀어서 1년 만에 매출이 355%가 증가한 기업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예,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하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역시 올해 전분기 다 통틀어서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망도 상당히 높이 올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원격 근무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슬랙이라고 하는 기업인 메신저 회사 그렇죠. 5% 급등 중이고요. 예. 다큐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전자서명 업체 예. 10% 올라가고 있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예, 사이버 보안회사 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제가 올 때만 해도 3%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권역이었을 거예요. 예, 마이너스로 예, 좀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뭐 예, 지금 소폭 0.4% 예. 마이너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특별한 리포트는 오늘 나온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네. 테넷 혹시 아십니까? 테넷? 영화요. 예, 영화. 무지 이번에 개봉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아이맥스 쪽에 영화를 개봉하는 바람에 네. 아이맥스에 대한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네. 이 테넷의 개봉이 영화관의 회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는 아이맥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중국의 경우에 항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국내선은 거의 회복세에 있다. 이 하얀색의 국내선인데요. 거의 100% 가까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사실은 그 외에 해외는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선만 회복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어제였죠.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차이신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7월에 52.8에서 8월에는 53.1로 해서 2011년 1월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뉴스인데
중국이 빠르게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국도 똑같이 발표한 영국도 53.3에서 55.2로 일단 3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밤 11시에 나오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마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장을 시작하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근데 이게 예. 지금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쓰고요. 근데 테슬라는 자사주가 없어서 예, 이게 없습니다. 예. 유상증자. 예, 증자. 증자입니다. 증자. 예. 예. 스탁 오퍼링이니까요. 예. 증자를 통해서 5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담당하는 은행이 테슬라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도한다라고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이걸 가지고 부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쓴다고 했으니까 예. 뭐 그 정도까지만 뉴스에 나온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준비도 수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는 예. 급등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마트 플러스라고 또 하나 런칭했는데요. 예. 이건 아마존에 있는 그 프라임 서비스를 마치 베낀 것처럼 예. 하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119달러 연간. 근데 이거는 예. 98달러로 좀 싸고요. 예. 싸고 이거는 35달러를 만약에 물건을 사시게 되면 네. 무료로 배송까지 한다고 그러니까요. 약간의 그 아마존을 겨냥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아마존을 겨냥해서 경쟁 상품이 나온 거고요. 예. 어제도 얘기했는데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어제 그 항공권을 경쟁할 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피를? 근데 예. 이제 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항공까지 같이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항공업계에 또다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델타는 좀 봐야겠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0달러를 없애면 평균 200달러인데 피가 없애면 앞으로 계속 없앨 거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시는 이제 그렇게 그런 비용이 안 붙을 걸로 지금 본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쭉 보시면 넘어가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이번에 북미 쪽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인원을 감축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워낙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일단은 감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애플이 예, 5G 폰에 대해서 7,5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청업체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블룸버그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시면 오늘 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 그러면 잠깐 테슬라만 좀 볼까요? 그러시죠. 예, 예,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 네, 테슬라 주식가만 좀 보겠습니다. 예, 뭐 아까 원래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제가 8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네. 5% 이상 올랐었거든요. 예. 다 까먹고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예, 이제 메이저가 시장에 들어오려고는 본장이 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본부장님 제가 네. 하나 좀 궁금한 네. 게 네. 아까 우리가 뉴스 뜨자마자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2% 정도 시간 전에 장전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이 정도의 공급이 나온다는 건 악재일 텐데. 그러고 또 보니까 다시 좀 상승을 하더라고. 3% 초반까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이제 낙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개장 전입입니다만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 타임갭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까? 한국 시장 같으면 아무리 시장 그 장전 거래 뭐 장후 거래지만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갭이 좀 뜨나 보죠? 아 김프로께서는 어쨌거나 이게 악재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네. 잘 버틴다고 말씀하시는 네, 것입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네. 2%에다가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호재냐? 막 호재는 이런 아니죠. 예. 호재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악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자로 보게 되면 4,640억 달러거든요. 시가총액이요. 예.
그럼 50억 달러면은 뭐 시총 대비 한 1%? 1%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전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테슬라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매도한다 했거든요. 언제 얼마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약간 쉬어가는 정도 흐름은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크게 빠진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산 분들 입장에서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그렇죠. 안 좋죠. 그리고 안 좋죠. 그 안 좋고 일단 사신 분들은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긴장은 이 테슬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얼마나 투입했는지에 비례하겠죠.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긴장하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로 하신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있을 것 같은데 요 테슬라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지금 흐름을 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죠. 타이밍상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분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또 추가적으로 증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떤 그런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유상증자 1%대 유상증자 때문에 낙폭을 막 키운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읽고만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발행 주식 대비 6%가 공매도가 있거든요. 네. 이 공매도가 여전히 계속 6%를 깔려 있는데 6%를 뛰어넘는 게 지금 이제 2,500달러 넘어가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커버가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커버가 언제쯤 들어오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올린 것에 한 5분의 1 정도는 쇼커버링이 좀 일조했거든요. 네. 그런 거 오히려 보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 제가 보기에 증자 소식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자료에서 지금 S&P 500 시가총액 상위로 보게 되면 지금 7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테슬라가. 예. 7위가 지금 비자였는데 비자를 제끼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비자가 진짜 엄청난 기업인데 비자를 이기면서 7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더 핫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소식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밸류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테슬라가. 네. 예,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 특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스페이스 X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럼 쓰임새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에 쓰겠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장우석이 굉장히 테슬라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굉장히 안 좋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측정에 불과한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분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약간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좋았다가도 싫어할 수도 있고 싫었다가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야구 경기처럼 야구에서 보게 되면 오심도 게임의 일부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일단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장 흐름에서 어떤 나오는 이런 것들은 맞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의 테슬라의 상승 흐름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주식을 야구 팬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보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제가 주변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면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기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두세 종목이라고 그러면 그걸 좀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조언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무슨 작두를 타시는 거예요? 테슬라 다시 500불 이상으로 상승 반전 해버렸네. 물론 장 전이긴 합니다만. 예, 그건 뭐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를 밟은 격이고요. 왜냐면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가 움직이는 건 오래 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오늘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테러가 터지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시장에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날 혹시 애플이 잘 나간다 그러면 덮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미리 예견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만 아실 거지
미리 예측해서 주가를 예측해서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네. 매수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이 이제 곧 시작되는군요. 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 상황은 지금 다우는 축포 빠지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또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이 시작하게 되면 이대로 이 흐름을 그냥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언제 결정납니까? S&P 참 그거는 테슬라. 9월에 결정납니다. 네. 9월 12일인가요? 제가 그 매일매일 뉴스를 말씀드릴 거니까 네.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막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S&P 500이 3,505포인트 0.14% 상승했고요. 네. 다우만 0.1% 하락했고요. 나스닥 역시 나스닥이 꽤 올랐네요. 0.62%가 올라가면서 지금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테슬라도 역시 지금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해서 502달러에 장 시작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해. 예. 아, 이거 뭐 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장우석 본부장도 대단하고 나스닥도 대단하고 네. 테슬라도 대단합니다. 이거는 네. 조금 대단하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S&P 500이 지난주에 7, 8일 연속 올라가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특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진짜 예측 불가할 정도로 세거든요. 도저히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이럴 때는 흐름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그 한 종목에 큰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네. 분산하지 않으면 진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도 주식을 못 산 분들이 꽤 있는데 시장이 네. 올라가는 거 보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하지 않으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에도 보면 강세 시황관을 가진 분석가도 있고 약세 시황관을 가진 분석가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약세 시황관을 가진 한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저 방송을 자주 모시고 싶어도 자주 못 모십니다. 왜냐하면 아이 그렇게 해서 자꾸 약세를 얘기해봐야 한 명 한 명 이제 나가 자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네. 야 근데 이 시장이 과연 특별히 나스닥의 이 빅테크 주식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랜지 이게. 우리 장우석 본부장도 지금 9월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9월에는 좀 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안 쉬면 어떡하죠? 근데 아니, 이건 뭐 야, 아니 예측이 틀리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투자자들 위해서. 네. 하여간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하락도 제법 나오거든요. 상승폭이 네. 크면 네.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S&P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금 쉬어가는 네. 국면이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니까요. 너무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까? 네, 지금 끝났습니다. 10시 33분. 끝나는 거예요? 뭐, 보통 아니 이제 네, 이제 보통 왜냐하면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장이 시작하는데 끝날래니까 그리고 딱히 지금 집에 가야 씻고 자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 한번 해볼까 그런 자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예, 좋아. 아니 왜냐면 우리 저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리딩 투자 증권은 그렇게 야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직원이 이제 힘들겠죠. 네. 직원 힘들겠죠. 그래요. 그래요.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52시간 근무 제도를 위해서라도 요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근데 장우석 본부장이 8월 장을 마감하면서 9월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자, 그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또 틀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예. 장이 올라간다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9월의 첫 시장은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S&P 다우지수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소폭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굉장히 큰 뉴스 플로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해드리면서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은 귀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